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1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.4% 증가했습니다. 2021년에 연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수출액은 14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. 문체부는 2021년 한류 동호회 인원이 1억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지난해 수출입은행 발표에 따르면 K-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,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천만 달러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